안녕하세요. 오늘은 강원도 고성에 있는 뮤지엄이라는 곳에서 공사하고 있는 영상 2탄을 가져왔습니다. 전에 지어졌던 모습과 다르게 더 방이 많아지고 집 같아졌습니다. 1층은 아직 공사를 못했지만 2층부터 공사하면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중입니다. 건물의 모양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공사를 해서 그런지 물건이 많습니다.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? 올라가면 바로 입구가 보이고 처음부터 방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여기도 저기도 어디를 봐도 다 방이라서 완성이 되고 어떻게 꾸며질지 기대가 됩니다. 창문 밖을 보면 이런 예쁜 풍경이 보입니다. 연못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아로니아 밭이 끝까지 다 보이니까 주변이 넓어 보였습니다. 이곳은 보일러실인 것 같아요. 다음으로 오른쪽을 보면 아까 그 입구와 거실이 나옵니다. 베란다도 있어서 시원하고 좋아요. 이곳은 콘크리트를 부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2층은 만들어질 때마다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둘의 마을이 점점 커진다는 실감이 납니다. 창문을 통해 뮤지엄을 함께 보니 건물이 많고 넓어 보여서 좋습니다.
이 방은 아직 할 일이 남은 것 같네요. 스티로폼이 있고 사다리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벽에 판넬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나중에는 벽지를 붙입니다. 베란다는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작업이 끝나면 할 것입니다. 역시 위에서 보니 시야가 넓어 보이네요. 이렇게 넓은 만큼 마음도 크게 먹어서 주변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. 도움이 될 게 있는지 둘러보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.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? 아직 익숙치 않아서 어색할 수 있습니다. 촬영도 낯설게 느껴지고 편집도 많이 안 해봐서 아직 부족한 것 같고 그래도 많이 해보면 실력은 언젠가 느는 거니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. 다음에 영상 만들 때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